주 토론토 총영 사관이 비자와 이민 등 생활 법률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. 오는 2013년 1월부터 개정되는 연방 전문 인력 프로그램에서 학생 비자, 과거 범죄 기록이 이민 신청에 영향을 끼치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담았습니다. 또 배우자 초청 시 정부가 요구하는 진실된 관계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. 게재물에 따르면 연방이민성이 개정한 연방전문인력 프로그램은 언어 능력을 중시하고 고령자보단 젊은 이민자를 선호하며 캐나다 국내에서 일한 경험에 배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. 이 같은 연방전문인력 프로그램은 내년 1월 시행 이후 곧 신청을 받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이외에도 주정부 지명 비숙련 직종을 위한 필수 영어 시험과 방문비자 연장의 좋은 사례 등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.